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지 멘토입니다.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SPC 3립, 에스피씨 73,000원에 10%입니다. 3립 7만 3,000원. 3천원에 10%요. 예. 일단 에스피씨 3립이라고 하는 이 기업은 바닥인 것 같아요. 이거는 주가가 더 이상 뭐 크게 빠지더라도 많이 빠질 것 같지는 않은 자리예요. 일단 너무 많이 빠져 내려왔거든요. 근데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인가라고 했을 땐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언제 올라갈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기업이에요. 일단 에스피씨 3립 자체가 매출도 좋고 영업이익도 나쁘지 않고 괜찮은 기업이고 시급여 파트에 엮여 있는 기업이긴 해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제 바닥을 서서히 잡아가고 있는 관점이기 때문에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이렇게 바닥을 잡을 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우상향대로 언제 바뀔 건가는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7만 원대는 매수가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고 낮은 것도 아닌 그냥 딱 어정쩡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6만 원부터 9만 원까지인데 7만 3천 원에 샀기 때문에 딱 거의 중간 라인에 가깝게 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차라리 6만 원대 가깝게 샀으면 올라갈 때 수익이 나고, 9만 원대 가깝게 샀으면은 항상 그냥 맞고 떨어지는 자리니까 손실만 날 자리인데 지금은 약간 어정쩡하다 보니까 수익일 수도 있고 손실일 수도 있고 한 자리에서 지금 하필이면 손실로 내려가고 있는 하락세에 접근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정쩡하게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은 비중이 그래도 10%이기 때문에 전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하고요. 상승세로 바뀌진 않더라도 박스권만 유지가 된다 해도요. 박스권 매매라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6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 6만 천 원대에 6만 원에 가깝게 내려온다면은 추가 매수해서 하셔가지고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거 추천드릴 거예요. 그렇게 비중을 늘리시고 나머지는 이제 다시 기다렸다가 얘는 어차피 6만 원대부터 9만 원까지 왔다 갔다 한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해서 낮춰놓고 9만 원에 가깝게 매도를 하시면은 얘가 9만 원부터 더 이상 안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음에 다시 또 6만 또 떨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수익을 몇 번이고 챙길 수가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네, 그렇게 박스권 매매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6만 원에 가깝게 추가 매수를 20%까지 해서 그러니까 20%까지 지금 매수하신 금액만큼 더 사셔가지고 비중을 늘리자라는 전략을 드리고 9만 원에 가깝게 오면은 매도를 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전략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그냥 장기로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